네, 안녕하십니까. 하게 TV 티스타 TV 학교 기스타 학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세대를 원주 연세대 원주 연세대 원주 캠퍼스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뭐 좋던데요. 나는 대학교 잘 모르니까 연세대면 그냥 좋은 거 아니야? 원주 캠퍼스라도 연세대를 갔다 이러면은 잘하는 거 아니야? 공부 잘한 거 아니야? 뭐 가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. 대학교 뭐가 중요하긴. 자,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령한테 정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주가 좀 있으면은 강북 땅값 따라잡아요 라고 하시네요. 아, 그래요? 그럴 수도 있죠. 원주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제가 사는 데는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. 어, 뭐야, 이분 센터 게이트네? 센터 투 게이트 가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거 막아주고 운영 들어갈게요. 센터 투 게이트. 서킷 브레이커에서 많이 나오는 전략이죠. 센터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저렇게 또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쓰면은 쓸 수 있는 전략이구나. What? 배터리?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이걸 먼저 잡으면 게이드, 못 잡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. 어? 이걸 찍고? 피해를 안 받으면 되긴 하거든요. 이거 사람이 뭘 지을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지을 거란 말이지. 근데 못 찍게 하면 진짜 개이득이야. 왜냐면 팔로는 지었기 때문에 나도 지으면 돼요. 근데 그네만 지었기 때문에. 아, 뭐야, 아이씨. 타겟을 바꿨네. 와, 이건 좀 짜증나네. 와, 프로브 또 잡혔어, 심지어. 와, 이거 좀 심한데? 와, 이것도 잡혔어? 이거 비비고 있는데 이걸 왜 잡히지? 이해가 안 되네. 자, 근데 중요한 건 이 투질러 또 무섭다는 거죠. 사내가 일단 공격 되게 잘하셨고 프로브도 많이 잡으셨기 때문에 할 만은 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약 질럿이 가서 제가 당한 그 이상으로 돌려주면은 이게 아예 효과가 없다라는 걸 잘해봐. 어? 질럿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네. 자, 여기 신경 쓸게요. 나이스. 그리고 여기는 다 죽었고 상대방 막혔고 지지. 지지를 치자. 아~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개매너 클랜이었냐 얘들아. 지지도 안 치시네. 자, 이렇게 두 게이트를 알면은 좀 막기 쉽다. 그리고 사내발 또 배터리 두 개 지은 거 막아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. 승리를 가져가네요.